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바로 마틴 기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마틴 기타의 시리즈나 혹은 무엇이 다른지, 또 마틴 기타는 어떤 에피소드나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마틴 기타의 이야기는 바로 모던 디럭스 시리즈입니다. 이 모던 디럭스는 2019년 윈터 남쇼를 기준으로 이제 새롭게 출시된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던 디럭스라는 것 자체도 이제 모던한 사운드를 위해서 좀 좋은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했다고 해서 좀 모던 디럭스 시리즈라는 명칭이 붙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는 총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마틴의 D18, 그리고 또 D28, 00028, OM28 이렇게 네 모델이 현재 모던 디럭스 시리즈로 나왔고요. 당연히 기존의 스탠다드 시리즈인 모델들과는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던 디럭스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걸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VTS가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빈티지 톤 시스템의 약자인 VTS는 이제 오랫동안 기타를 쳐서 에이징이 된 기타처럼 미리 에이징을 시켜서 적용된 공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판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뼈대로 붙어있는 브레이싱에도 그 VTS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에 붙어있는 브레이싱은 아디론닥 스프루스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것도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더 열린 소리, 좀 더 트인 느낌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죠.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는 이 VTS 공법이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는 바로 넥을 조정할 수 있는 트러스 로드가 있죠. 이 트러스 로드가 티타늄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티타늄으로 제작이 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내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러스 로드보다도 한 60%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렌치 사이즈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원래 마틴은 5mm짜리 렌치를 썼어요. 마틴 기타를 조종하려면 그 마틴 렌치를 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의 기타에 사용되는 3mm 렌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카본 파이버 브릿지 플레이트라는 점입니다. 브릿지 플레이트가 뭐냐?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브릿지 밑면 상판 쪽에는 보강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보강목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타줄을 끼워서 감게 되면 이 장력이 가해지죠. 장력이 가해질 때 이 줄이 땡기는, 이 상판 쪽을 땡기는 걸 이제 계속하다 보면 여기가 부풀게 돼요. 기타에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 보강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하드메이플이나 로즈우드 같은 그런 단단한 목재들을 사용했었는데 이게 이제 카본 파이버라는 재질로 바뀐 거죠. 여러분 카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가볍고 단단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타 상판의 울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본 파이버 재질의 브릿지 플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것도 모던 디럭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바로 이 브릿지 핀입니다. 이건 리퀴드 메탈 재질의 브릿지 핀입니다. 저희가 이 모던 디럭스 때문에 리퀴드 메탈이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탄성이랑 뭐랄까요, 그 밀도가 되게 높아서 저희가 본 영상에는 하나는 일반 쇠구슬, 하나는 이제 리퀴드 메탈로 만든 구슬을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튕기는지를 시간을 재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확연하게 많은 차이로 더 오랫동안 튕기면서 탄성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리퀴드 메탈 재질로 만들어진 브릿지 핀이기 때문에 소리가 더욱더 선명하고 서스테인이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골든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고급스럽고 이뻐 보이는 그런 외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헤드 쪽의 디자인을 보면 기존의 마틴과 좀 다른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펄 인레이드 로고인데요. 기존의 마틴 기타들은 이 헤드 위에 이제 붙이는 거였어요. 로고를 붙여서 이제 보이는 방식이었는데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 적용된 것은 이제 헤드에 음각을 파서 거기에 자개를 심어서 마틴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딱 봐도 아 저건 비싼 기타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것이 모던 디럭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드 바인딩입니다. 이 바인딩은 이 부분, 상판과 측판, 그리고 이 측판과 후판에도 있죠. 요 부분에 이제 접착이 되는 디자인,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8 라인업들, 아까 말한 뭐 00028, OM28, 그 다음에 D28, 이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는 플레임드 메이플이 이제 바인딩으로 되어 있고요. D18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즈우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인딩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던 디럭스의 또 다른 특징, 바로 이 프렛에 있습니다. 스타일리시 골드 프렛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딱 봐도 이제 금색의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니켈 프렛보다는 더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쳐도 닳거나 파이는 게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 편히 오랫동안 기타를 칠 수 있다는 것이 모던 디럭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넥 쉐입입니다. 이제 넥의 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빈티지 드럭스 넥 쉐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번에 모던 디럭스 시리즈가 나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넥 쉐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마틴은 좀 뭔가 뭉툭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좀 손에 꽉 차는 듯한 넥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타는 넥이 진짜 얇은 느낌이 있어요. 이 너트 폭이 44.5mm 정도 되는 좀 넓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넥 자체가 되게 슬림한 느낌이 있어서 코드를 잡거나 운지를 할 때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D28 모던 디럭스 모델을 받고 기타를 쳐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되게 좋았거든요. 울림도 되게 풍성했고,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 찰스님이 리뷰와 사운드 샘플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리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틴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번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